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오늘 전력 공기업과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김 사장은 앞서 발표한 2026년 20조 9천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목표를 지속 이행하는 한편 전력 구입비를 절감하는 등 한전의 자구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전은 43조 원대 누적 적자로 부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. 정부도 한전의 재무 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